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노우먼 베이킹을 할 건데 아주 귀여운 캐릭터 구데타마 아세요? 다들 아시겠죠? 구데타마를 가지고 케이팝을 만들 건데 제가 하기에는 조금 쉬울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케이팝으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테라, 생크림, 설탕, 노란색 색소,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볼에 카스테라를 넣고 손으로 마구 으깨주세요. 카스테라 아니더라도 뭉치면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케이크 시트라든지 그런 약간 얘네들이 그냥 뭉쳐서 먹었을 때도 맛있는 것들. 저는 편의점에서 샀는데 일반 카스테라만 있을 때는 생크림을 좀 넣어서 뭉쳐줘야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그냥 판매하는 카스테라는 이렇게 생크림을 넣어야 좀 잘 뭉쳐지거든요. 케이크처럼 빵 안에 크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빵도 있어요, 편의점에. 그런 걸 샀을 때는 굳이 이렇게 생크림을 따로 안 넣어도 잘 뭉쳐져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폈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면은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구데타마 모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만든 다음에 약간 감자인데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야, 근데 통통해야 귀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팔 뭔가 구데타마 같나요? 이따가 이제 눈, 코, 입 하면 그래도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그래도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제 냉동실에서 30분간 얼려줄게요. 쿠킹 휠 뒷면에다가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거나 해서 있으시기로 좀 정리해주세요. 이 중에 눈, 코, 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어디든지 그냥 찾아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코팅용 초콜릿을 만들어줄게요. 화이트 초코를 중탕시켜주세요. 이제 노란색 색소를 섞어줄게요. 노란색 초콜릿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없으니까 색소를 섞어서 노란색을 만들어줄게요. 노란색 초콜릿을 만들어줬습니다. 굳은 구데타마를 케이크팝을 젓가락으로 꽂거나 아니면 막대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초콜릿을 묻혀줄 거예요. 뭔가 구데타마 같나요? 얘네들이 밑에 잘 수 있는 원래 계란 흰자죠? 생크림으로 해줄게요.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 촬영 중에 가장 힘든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케이크가 맛있네요? 뭔가 좀 잘 난 것 같은데. 제가 캐릭터를 못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케이팝은 그냥 뭉쳐가지고 모양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초코파이 이렇게 계속 주물럭거려서 그 똥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막 쫀득쫀득 찐득찐득하면서 압축돼 있잖아요, 맛이. 진짜 딱 이거는 케이크 맛이 이렇게 압축돼 있어가지고 의외로 맛있고 부들부들하니 케이크보다 이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노우분으로 만들어본 귀여운 구데타마 케이크팝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